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 더 나와 총 104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 2명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최근 부산에서 해외 역류입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국적의 확진 환자 1명은 공항의 특별 검역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이만학 기자입니다. 새로 추가된 부산의 코로나19 환자 2명은 모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3번 환자인 20대 여성은 한 달간 유럽에서 머문 뒤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용을 이용해 부산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04번 환자는 부산에 사는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입니다. 스위스 고향 집에 갔다가 석달 만에 돌아왔는데 입국 시 증상이 없어 인천공항 검역소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온뒤 하루가 지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월 스위스를 방문하였으며 3월 15일 제네바를 출발하여 3월 1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고, 부산에서 해외 역유입 사례가 이틀 사이 3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항 검역대의 열 감지 카메라만으로는 증상 없이 입국하는 감염 환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하고 2주간 스스로 관찰하도록 하는 게 전부입니다. 자가관리 앱을 깔게 되어 있고 연락처가 연결이 되어야만 입국이 됩니다. 입국이 되고 나면 14일 동안 본인의 발열이나 증상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부산시는 누적 환자들의 초기 증상을 중복 분석한 결과 36.3%가 기침 증세를 보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열, 근육통, 인후통 등이었으며 콧물 증세는 3.9%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임한웅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전반이 크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에겐 그 충격이 더클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단체에선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주호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관리요원으로 일하는 67살 박모 씨. 한달 18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혼자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지난 1일 일을 관둬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직장에서 무기한 휴직을 정격 통보한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이 너무 격감되었으니 3월 1일부터 조금 쉬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다시 복직을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언제 안정될지도 모르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 비정규직과 알바생, 일용직 등 이른바 취약 노동자들에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안에서도 낮은 지위에 놓여 있어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받거나 무급휴직, 심지어 해고를 당하는 등 갑질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부산 노동자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은 모두 29건. 시민단체에선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생계소득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장에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 전주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른 지역에선 취약 노동자 지원 대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피해가 더 크게 다가오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재난기본소득의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곳에 가장 빠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난기본소득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중소기업 중앙회 주최로 열린 부산 지역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는 소식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강서구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선 불경 지역 업종별 조합 이사장들이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파격적인 유동성 공급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다양한 자금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무더기 해고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2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만 34살 이하 210명을 선발해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 보조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에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 당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비 투표소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투표소 입구에선 발열 체크 과정을 거친다고 전했습니다. 또 손 소독대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 경찰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음주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S자 조행을 적용한 음주 단속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식은 나바콘을 세워 만든 S자형 주행로에 차를 한 대씩 통과시킨 뒤 음주 의심 운전자에 대해 측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음주 취약지나 사고 다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경찰에 따르면 일제 단속이 중단된 뒤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76건, 음주 단속 건수도 930여 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봄바람답지 않게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은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이 되면서 바람이 잦아들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6.4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18도에서 19도까지 올라서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고요. 따스한 볕에 다음 주면 부산 곳곳에서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말끔히 밀어냈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고 공기도 깨끗한데요. 하지만 어제 발원한 황사종 일부가 낮 동안 우리나라로 유입돼서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과 울산이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남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해제되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발효 중인 풍랑경보도 주의보로 대치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이나 돼서야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는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농어촌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졌습니다. 개학이 미뤄지며 친환경 농수산물 판로는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고, 식당에 손님이 끊기며 농수산물 소비량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유희정, 이용주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나물이나 국거리로 쓰는 단배추. 포기마다 굵은 꽃대가 올라와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핀 배추는 상품성이 없어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 배추는 학교 급식용으로 키운 건데 코로나19 유행으로 계약이 계속 미뤄지면서 수확 시기를 놓친 겁니다. 수확을 앞뒀던 무밭은 갈아엎어버렸고, 킬로그램당 12,000원을 받고 학교에 납품하려던 딸기는 반값에 일반 상점으로 넘겼습니다. 이달에 못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새로 파종을 하면 또 한 달 뒤에 물건이 나오니까 또 한 달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농가의 저온 저장 창고. 학교 급식용으로 재배해둔 양배추와 무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3월 초 납품을 목표로 키운 건데, 계약이 미뤄지면서 보관 기간이 길어지자 양배추 잎은 무르고 무에는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계약이 연기되다 보니까 뭐 3월 23일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안심을 했는데 4월로 막 다 벗어요. 이거. 울산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은 90% 이상이 학교로 공급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 일반 시장에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학교 급식용 농산물 판로를 대신 찾아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팔 수 없게 되거나 이미 밭에 갈아엎은 농산물이 많아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 농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횟감으로 쓰이는 활어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촌마을에 이용주 기자가 가봤습니다. 사계절 내내 참가자미가 많이 잡히는 북구 정자항입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가자미 활어의 약 70%가량이 이곳 북구 정자항에서 난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시간쯤이면 전국에서 찾아온 활어차들이 팔딱팔딱 뛰는 가자미를 가지러 와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산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횟집이 속출하면서 활어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활어 직매장까지 지난달 25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면서 판로가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가자미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기름값은커녕 인건비도 못 맞추게 되자 지난 1일 어선협회는 결국 조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뭐 배우는 도둑끼리 이거밖에 없는데 뭐 지금 뭐 선장들도 뭐 하고 있겠습니까? 뭐 집에 있겠죠. 뭐 어디 나가다 살 수도 없고. 봄 장사만 바라보며 겨울 내내 치어를 키웠던 양식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도다리 50만 마리를 키워놓은 이 양식장은 45만 마리가 한 달째 수족관에서 사료만 축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판매를 마쳐야 빈 수족관에 치어를 들여와 내년도 양식을 시작하는데 내년 계획은커녕 당장 전기료와 월급, 사료값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먼저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많이 해들 좀 이용을 해주시고 또 한 사람 와서 또 나와가지고 촉진을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1년 중 활어회 수요가 가장 많다는 봄이 왔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어민들의 혹독한 겨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부산 수출이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2개월 연속 10억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수출은 9억 9,46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9억 6,359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수출액 10억 달러를 밑돈 겁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에서 부진이 계속돼 승용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감소하면서 지난 2018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산 승용차 수출이 급감한 것은 르노 삼성차의 닛산 로그 위탁 생산 계약이 종료되면서 지난해보다 수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래통합당이 북강서구 을에 공천한 김원성 후보에 대해 공천 무효를 결정하고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을 새로 공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원성 후보에 대한 미투 관련 흠결이 발견돼 최고위에 공천 무효를 요청했으며 당사자인 김 후보는 사실과 다른 음해성 문제 제기라며 이는 당이 김도읍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이번 공천 결정과 관련해 향후 경쟁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에도 강풍이 몰아치면서 어젯밤 경찰과 소방당국에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금정구 구서동의 한 건물 창문이 강풍에 부서져 2차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관이 창문을 고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중구 대청동의 한 공사 현장에선 40m 구간에 걸쳐 안전펜스가 쓰러지는 등 어제 하루 20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어제 오후 강서구 가덕도 일어난 한때 초속 26.1m의 바람이 부는 등 부산 전역에 강풍이 몰아쳤고 오늘 새벽부터는 잦아든 상황입니다. 부산지검은 보험 설계사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한 대형 보험회사 부산지역 지점장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한 보험설계사 5명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호주 전지훈련에서 48일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 차례 입국까지 미뤘는데요. 개막 전까지는 다른 팀과의 경기가 금지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롯데 선수들이 속속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48일 만에 부산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지난 5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입국을 미루고 아예 전지훈련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은 이전 훈련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아침 일찍 웨이트 트레이닝과 기술 훈련을 스스로 몸에 익히도록 하는 루틴조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했고 짧고 굵은 훈련을 통해 나머지 시간은 선수들 개개인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프로 선수 생활하면서 처음이었고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런 훈련이 우리 선수들에게 더 잘 맞았으면 하는 그런 제일 큰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롯데는 오는 21일부터 다시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구단과는 경기를 치를 수 없어 실전 경기 감각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롯데는 10개 구단 가운데 올 시즌 활약할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바뀐 유일한 팀으로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 프로야구 적응에 애를 먹을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10개 팀이 뭐 다 못하고 있으니까 뭐 그에 뭐 크게 개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개의치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으며 올 시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롯데. 코로나19로 부산 야구 팬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만큼 올 시즌 롯데의 변화된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륜 경정 휴정을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긴급 휴장 이후 세 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이 기간 스포원 전 직원은 휴직하며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스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6주간의 휴장으로 올해 수익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학원 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휴원증명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청할 때 학원 교습소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정부 휴원 권고에 따라 휴원에 동참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은 학원과 교습소입니다. 휴원한 학원 교습소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당일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시행합니다. 해경은 어제부터 임신부와 잔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원격근무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대중교통 혼잡 시간을 피하도록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교대 순환 근무를 통해 업무 공백을 예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어부산이 동아시아 항공사 처음으로 차세대 항공기인 에어버스 A321LR을 도입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16일 에어버스사 독일 함부르크 공장에서 항공기를 인수해 지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한 항공기는 운항 준비 작업과 검사를 거친 뒤 오는 31일부터 제주 노선에 우선 투입됩니다. 새로 도입한 항공기는 모두 220석으로 신형 엔진을 장착해 기존 A321 기종보다 연료 효율이 15% 높아 연간 5,0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항속거리는 1,000km가량 늘어납니다.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 투자 확대를 통해 7개 특광역시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인 96%를 넘어 96.4%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1982억 원까지 투입해 물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도시가스를 전 지역에 보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은 산 중턱에 마을이 형성된 지리적 특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기온, 주택용 가스의 낮은 판매량 등으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절기 춘분인 오늘은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이 되면서 바람이 잦아들겠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6.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 18도에서 19도까지 올라서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고요. 따스한 볕에 다음 주면 부산 곳곳에서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이나 돼서야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